예. 아, 반갑습니다. 제주 오빠. 강훈이 예, 아유, 아유, 무슨 말씀을. 자, 이쪽 오시죠. 아, 우리 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 오셨는지. 아, 예, 평소에 노출을 좋아하는 저희 딸, 막내딸 예나 때문에 나왔어요. 아. 평소에,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꼽 밑으로는 없어요, 옷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또리는 거의 하의 실종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그 예나를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모든 옷이 다 그래요? 거의요. 90% 이상. 교복 예. 같은 경우는요? 교복도 그게. 교복도 제가 모르게 가서 이렇게 널려놓으면 얘는 또 학교 근처에 가서 또 줄여요. 아. 예.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오호. 아. 노출을 좋아하는 우리 막내딸 예나 나와! 자, 우리 예나야! 이게 좀 입는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저는 진짜 노출증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그냥 당당하게 입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저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입잖아요. 솔직히 짧은 거 다 입어.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제가 막내딸이고 늦둥이다 보니까 더 유독 저한테 심하시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해요. 그냥 세대 차이. 아. 근데 저는 지금 저기 치마가. 아, 한 10cm 정도는 조금은, 아, 왜냐면 그 5cm 고개 아주 큰 차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아, 거북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짧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많이 짧다라고 네.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이 저 정도는 다 이렇게 패션처럼 입긴 입어요. 그 정도는 조금 입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 이제 어머니처럼 그 입고 다닐 수는 없죠. 어머님은 약간. 아니, 무슨. 아니, 어머님이 지금 어머님처럼 입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같은 여자인데도 지금 계속 시선이 자꾸 저도 모르게 가게 되네요. 그거예요, 예. 아니, 네, 오늘은 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시선이 많이 가요. 네. 근데 어머니처럼 입으면 이제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아니, 좀 일단 한번 좀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면을 깨보시죠. 엄마 여기가 있어요. 여기 우리 덮어야 돼요. 예, 아, 덮을 거예요? 네, 네, 제가 덮어드릴게요. 엄마 왜 묶어? 아, 어머니 묶지 마. 이렇게 묶어, 묶어,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좀 이렇게 묶으면 더 올라가서 밑으로 조금 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리시는 게. 무슨 펀치 뭐 이런 거. 아이고 참. 아니 또 그새 그걸 띠면 어떡하냐. 엄마 일단. 이거 좀 예. 아, 이거는 좀.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지금 예나는 완전 노출증 환자예요. 어머. 아, 이거. 티 나죠, 완전. 내 딸이 저렇게 싸 보이면 안 되는데. 티가 젖었어. 얘나야, 부탁이야. 제발 사람들 다치다 말고. 이거 아주 필수품처럼 챙겨야 돼, 알았어? 알겠다고! 아, 집에서도 불안하고, 밖에서도 불안하고, 진짜 내가 네 명의 보살을 진짜. 왜 이렇게 깔려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는 가발. 어디 방 실컷 쓰다가 빗자루 다 따라 빠져가지고 막 뿌시시 완전히 이렇게 된 거. 눈. 눈탱이 그 부엉이 고양이 완전히 그 중간쯤 되는 그 눈. 그리고. 형님 목소리 장난 아니세요. 아, 그런가요? 이 윗돌이 이거. 어깨는 완전 기본 드러나고. 이거에다 아랫돌이는 사타구니 꽉 끼고
뒤에는 엉덩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는 이게 달려 올라가잖아요. 누구든지 앉았다 바지는 일어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섰을 때는 뒤에서 보면 여기 일부분 보여요. 속살 엉덩이. 굳이 뭐 손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봐봐. 어디 방 실컷 썰다가 완전히 다 따라 빠진 빗자루 마냥 어? 자기 얼굴에도 어울리지 않는 어? 어울려. 예뻐. 예뻐서 산 거야 내 눈에는. 신발은 또 뭐야. 신발은 완전 1층 집이지 그게. 신발이니 그게. 그걸 입고 네가 몇 미터를 걷겠어. 안 불편해. 내가 안 불편하면 된 거잖아. 안 불편하게 네가 지금 오기로 깡다구로 안 불편하지. 그 사람이 안 불편한 사람이. 진짜 조선시대 같아. 차라리 히잡을 두르고 다니라 그래 엄마. 걷고 다녀야겠어 아주. 걷고 다녀야겠어 아주.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좀 키워봐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오빠 언니하고 토울이 10살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로 둘을 키워봤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얘네한테 그것까지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길렀어요. 어허. 예쁘다. 약간 느낌이 거미양하고 약간 아. 좀 느낌이. 거미? 예. 거미. 거미라도 될 걸. 네, 거미양하고 좀. 그 친구 좀. 아니야? 네. 근데 둘을 낳고 어쨌든 다 정리를 깔끔하게 아빠가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만에 저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고? 예? 풀렀어요. 풀렀어요. 견적 세 군데 가서 내가 지금. 아, 근데 아주 단란하네요. 엄마가 입으라고 아, 하는 거 진짜. 네. 그냥 장면 뒤에 장면 봤다니까. 네. 진짜 사는 의미가 없어요. 과연, 과연, 과해요. 네. 눈이 가긴 가네요. 지금 아직 이제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아직은 살짝 쌀쌀한데. 그죠, 아직은 또 좀 살짝 쌀쌀한데. 아빠가 크롭티 살래, 크롭티. 그게 뭐야? 이런 색이 오빠 티에다 좋지. 뭐가? 어, 차라리. 와, 그런 색 훨씬 더 양념이 진해 보이지. 이걸 좀 이렇게 스커트가 얘를 치사해서 배꼽을 좀 가릴 순 없나? 이렇게. 어, 그 되겠다, 가려지겠다. 그래, 입어봐. 입었어? 엄마, 이거 너무 어? 길어. 왜 이렇게 짧아? 어머! 저게 길어요? 긴 거예요. 너무 치켜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길다고요? 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게 길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짧은 걸 선호해요. 그러니 대화가 되냐고요, 저하고. 아까 바람 불면 샤방샤방 해갖고 이거 걷지도 못해. 아, 엄마 이게 무슨... 아, 엄마, 난 지금 뭘 사나? 옷을 사라는 거야? 뭐 담요를 사라는 거야? 뭐야, 엄마? 이런 옷을 왜 만들어내? 이런 바지 그냥 얌전하게 여름에 그냥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런 예나한테 네. 이렇게 입히고 싶다. 한복이요. 어머니도 좀 과하시네. 야, 너무 극과 극인데. 그러니까요. 어머니하고 예나하고 네. 진짜 극과 극이네요. 네. 공주 마마. 공주 마마 일어나라. 왜 가야지? 아무튼 시계 보고 자든지 알았지? 뭐 입고 갈지 걱정된다 봤어. 어? 모녀간에 아주 사이는 아주 돈독하시네요. 맞아요. 옷 입는 거 말고는. 옷 입는 거 말고는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집에서 뭐 잠옷은 좀 편안한 거 입으시지. 제일 편한 거. 아니 굳이 저렇게 있어요. 예. 진짜 엄마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얼른 나와. 아직 안 왔네요. 더욱더 믿음 위에 아름답게. 근데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는 교회들이 어허. 어떻게 불안해. 주인공 등장하듯이. 치마요 바지. 우리 교회 가면 그렇게 오시나요? 어 교회. 치마요? 어? 또 챙기셨어. 목사님 언제 가? 늘 저걸 자주 다니시네요. 네, 필수품처럼. 얘는 높여 다니고. 유은결 마술사처럼. 벌써 나오네요. 저게 뭐야? 오프숄더인데. 할부친 예배는 항상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교회에서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애교가 귀여워.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는 되게 좋아요. 네, 사이가 좋다는 게 그나마 애교 덩어리예요. 애교 덩어리. 해결 어떤 기미가 좀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제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일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과연 그럴까라고 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년 3개월 신년의 도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되시겠습니다. 두 분 약간 좀 시트콤 같아요. 아니 지금 장소도 그렇고 아니 이게 조금 아유, 그 불경스럽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거의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사형감. 네. 사형감. 아유, 고모님. 아유, 그 표현도 진짜 감지덕진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참. 저기 옆에 들어오는 곳인데. 야, 가만히 있어. 안 죽으려면 가만히 있어. 무사히 집에까지 가고 싶어. 좀. 두 분 사이가 참 좋아요. 야, 엄마야. 어, 봐라. 야, 너 이거 친구 만날 때 이거 아주 필수품처럼 챙겨야 돼, 알았어? 이건 의미가 없잖아. 아이고, 됐어. 이게 더 이뻐, 아까 그거보다. 뭘 이뻐? 됐어, 이거. 아무튼 너 이거 꼭 이렇게 들고 다녀, 필수품처럼, 알았지? 빼지 마. 알았어. 완전히 막 다니고 하는데. 알겠다고. 버스 타야 되잖아. 빨리 가서 앞에 조심하고 엎드릴 때. 아,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있어도 불안하고 진짜 내가 집에 더 이뻐요 아까보다 진짜. 요즘 뭐 성희롱이라든지 막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한 번쯤 어떻게 해볼까 했을 때 쉽게 그 타겟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더더욱 걱정이 되죠. 네, 아 당연히 걱정이 되죠. 아 지금 갑자기 헌팅 하는 거야? 아 돌발 상황이에요. 아 지금 아 그래요? 네. 남친이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아, 이게 좀 가다가도 이런 좀 전화번호 달라거나 절대 안 줘요. 아 그래요? 뒤에 꼬마인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거울을 못 보게 하네요. 쟤도 봐야 되는데. 저 보라잖아요. 저 꼬마보다 옷을 더 작게 입었어요. 아, 밤에까지. 이리 들어가. 왜? 아, 왜 함께? 왜 그러고 돌아다녀? 예쁘잖아. 아, 여기 파인 거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어야 편하지. 그래갖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사람의 행동을. 나는 어딜 가든 그냥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쁘고 싶어서 입는 거예요. 그게 당당이니? 혐오감이야, 혐오감. 당당과 혐오감도 구별을 못 해. 혐오라니. 엄마가 지금 나랑 춤 닦고 시내 나가볼래? 다 이러고 다녀. 이게 좀 하루 얘기지만 하루 종일 대화가 이 대화만 되거든요. 혐오라니 엄마. 그럼 그 사람들 다 혐오스러워? 천박하고 싸고요? 내 친구들한테 이거 관용 물어봐. 아무도 그렇다고 안 그래. 가려진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게 예쁜지 알아? 나도 가리는 거 좋아해, 실수로. 보일 듯 안 보일 듯 가린 것만 듯. 아,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런 거 말고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과 사람이 다 부딪히면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비켜가. 그 사람의 시선을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냐고. 요 막내딸이라 또 귀여워. 그러니까요. 내 딸이 쉬워 보이는 게 싫어요. 저는 제 딸이니까 제 딸을 지켜야 하고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오고 똥이 있으면 똥파리 끼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옷을 입었을 때 결코 좋은 결과는
오지 않을 건 확신할 것 같아. 동이랑 똥에 비고 하셨어. 어머님이 좀 독서를 조금. 아, 예. 예나 형, 지금 그 저 그림에서 나온 것보다 예나 형이 평소에 더 하나요? 심할 때가 있나요? 저 정도인가요? 심할 때 있죠, 당연히. 그럼 본인 생각하시는 저는 어떠세요? 엄마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아니지. 그거 여기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떠봐요. 저한테 물어볼까? 해보자, 그래. 해보자,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갑자기 지금 두 분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빨간색 판을 좀 들어주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판을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지금 언뜻 봤는데도 저쪽으로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지금 대충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말이죠, 빨간색. 예. 학생 쪽에 오히려 빨간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과하다예요. 아, 과하다요? 과하다가 과하다인데 본인들이 더 짧게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짧게 입고 다니잖아. 예? 네? 누구요? 친구도 좀 네, 빨간색 들었어요? 저 짧게 입고 다니는데. 아, 친구들도 지금 빨간색을 들으셨네요? 네, 과한 것 같아요. 아, 뭐가 좀, 언제 좀 과하다고 좀 느끼시나요? 몸매가 좋긴 한데 좀 바지 같은 것도 너무 짧게 입고 다녀서 제가 가끔 같이 다녔을 때 막 내려주고 이랬었어요. 아~ 교복을 그렇게 짧게 입으면 학교에서 뭐라고 안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마를 항상 두 개를 구비를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접어서 이렇게 네네그렇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래서 저도 최대한 참고 참게 입은 게 저거고. 그래요? 저 막 비스티에 막 있어요. 야, 안 참으면 큰일 나. 저 막 비스티에 같은 거 탑 이런 거 진짜 입고 싶은데 그런 얘 건데 내년에 되면 네. 정말 일 내겠는데. 네. 아, 예나. 네. 넌 누굴 닮아서 말을 안 듣니? 정말 잘 들어요. 아무리 고사해주면은 의상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 다르게 입어줘야 되거든. 어르신들 생각엔 당연히 그렇게. 뭐라고? 어르신들 생각엔 당연히 그렇게. 뭐라고?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어르신이에요. 아니 근데 엄마를 괴롭혀. 아니 괴롭혀. 아니 노출하지 말면 노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맞아요. 빨리 끝내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아, 왜냐면 빨리 하려고. 왜냐면 김포저 항구에서 꽃게를 먹기로 했나 봐요. 계속 지금. 계속 지금. 아, 대명한 가기로 했거든. 아, 지금 시간이. 오늘 그래도 복장도 약간 홍게처럼 입으셨는데. 아, 우리 저기 패션 리더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럴까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노출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못 믿겠는데. 뭔가. 전 믿습니다. 예. 예, 뭐 어머님 얘기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렇게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현아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TV에서 뵐 때는 되게 화려하게 봤어요. 예. 근데 제가 딱 부딪혔는데 보는 순간 저는 이제 현아 씨인 줄 사실 몰랐어요. TV에서 보는 스타일하고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는 그 순간 제가 어머 하고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마 저 생각 나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아, 진짜. 저 모습도 제가 너무 야해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야해요? 진짜 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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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보였어요? 어머님이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 의상을 소화할 때는 그만한 애티튜드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 저는 교복 안 줄여 입었어요. 아, 원래 있는 대로? 네. 저 소화가 잘 돼요. 예나 양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노출이 화려한 의상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저도 막 되게 치마만 입는 그런 거 같은데 저도 스키니 입을 땐 입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저는 좀 약간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거에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스키니를 입으면 라인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주목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쁘게 보이는 게 그거 좋아요? 물론 주목받으면 저도 좋죠. 하지만 전 진짜 제가 딱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은 게 그거고. 예나야, 네. 고등학생은 그 나이에 맞는 옷이 가장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나 양은 마치 아주 어린애가 막 엄마 뭐 따라하고 싶어서 화장하고 이런 거 같은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아, 있어요. 저는 근데 서장훈 씨에게 이제 다 그... 반대하겠지. 맞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시선에서는 관계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와 뭐 이렇게 뭐 저런 걸 처음 봐. 저렇게 짧은 시간. 우와 저렇게 짧은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옷차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서장훈 씨가요. 평상시에는 얘 워낙 키도 크다 보니까 방송국에 오는데 항상 추리닝에 그냥 반팔티 하나만 입고 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국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니 방송국 오는데 너는 그게 뭐 하는 거야? 옷 왜 그때 입고 다녀?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냥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김홍국 씨도 마찬가지로 이게 방송 의상입니까? 모자. 여기 지금 이렇게 땀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옇고. 아니 지난번에 가수의 날에 하나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방송 의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럼 너는 네. 잘 입었냐? 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잠옷이지 이게. 자, 일단 저기요. 싸우지 마시고. 일단 저 예나 입장.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일단 이게. 예나 입장 하면 한번 좀 보자고요. 일단 네. 보고 나서 한번 볼 게 있어? 예? 볼 게 또 있냐고. 아 왜? 가셔야 돼? 원래 가시게요. 가시게요. 아니 그냥 형님. 저기 꽃게를 한 마리 주세요. 아니 보시면 저 내 집게 없냐? 김은국 씨가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하도 이러시다가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중간에 녹화 중에 가라 그랬더니 아 가도 되나? 가시다가. 미안했나 봐요. 네. 본인 생각해도 아 이거 좀 내가 미안해. 갑자기 뒤를 보시네. 아 재밌었네. 노여림. 어? 여전히 소심하네 노여림. 그런가? 아 이게 예나 그린 거구나. 아 아까 그리고 있던 거. 예니 잠깐. 오 잘 그린다. 근데 언니들이 너 머리색 가만둬? 안 냅두면 지들이 뭐 어쩔 건데? 얘네랑 닮은 것 같은데? 아, 자기 얼굴 그렸는데 뭐. 아, 잘 그렸다. 이쁘네. 넌 여전히 당당하다, 송비야. 아, 네가 소심한겨. 안녕하세요. 높은 작가가 꾸민 19살 김예나입니다. 높은 작가가 돼서 제가 원하는 걸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좀 아 부럽다 진짜 잘 그리네. 우와. 우와. 어 진짜 잘 그린다. 아 현아예요? 아 현 하디슈 아 현아. 현아 언니 진짜 좋아하고요. 옷차림 당당한 표정 말투 완전 좋아하는 롤 모델이에요. 사진이 군데군데 많네요. 아 여기 현아 씨. 네 저렇게 책상이 항상 저렇게. 아 이 모든 원인이 그럼 현아 씨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 엄마가 PR만 했다. 우연히 언니랑 신화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현아 언니 팬 사인회가 그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 그때 현아 언니를 처음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당당하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동경하게 됐어요. 아, 우리 저 언니예요? 언니는 아래 위로 다 그냥 언니랑 또 친해, 친해요. 언니. 저는 그림에서도 패션에서도 제가 현아 언니한테서 느꼈던 그런 당당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웹툰에 도송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딱 현아 언니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좀 제가 좀 소심해요. 원하는 것 잘 얘기 못하고 의기소침한 저 같은 주인공이 그 송비라는 친구를 만나서 좀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웹툰이에요. 오, 쓸만한데요. 이게 이쁘잖아요. 아,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똑같아 몰라. 지금. 아 이게 현아 씨 스타일은 네, 완전 스타일을 행복하죠. 옛날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옷차림이나
그냥 제 성격 자체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마 나 푸딩. 응? 푸딩 푸딩.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아 더. 아 더.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좀 과한데? 모든 장소를 수영장으로 만들어버린. 야! 야! 아까 그러고 보니까 포즈도 이렇게 약간 현아 씨 좀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안 쳐다봐. 아니, 아무도 안 쳐다봐, 진짜. 아니, 안 쳐다봐. 저 얼굴 지금 쳐다봐. 너무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 예쁘게 엄마는 남의 시선을 진짜 많이 신경 쓰세요. 일단 딸이 살을 내놓고 다니면 그건 천박한 거라고 엄마는 생각하시니까 다른 사람 눈에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고 너에게 날 맞추지 마 나에게 더 바라지 마 저 노래 들려주고 싶다고 항상 들려줘요, 저한테.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가사를. 버블팝? 아, 죄송한데 좀 미워요. 현아 씨한테 죄송한데 진짜 미워요. 예. 엉덩이살, 엉덩이 속살 보였어요. 현아 씨. 그래서 우리 애나도 보일랑 말랑한데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예. 부모님은 어떤 연예인? 이선희 씨. 아, 단정하시죠. 네. 노출 양. 그대 그리워하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맨날 몰라요. 저 왜 버려 엄마. 버려 왜 저런 건다. 수산지 다 먹고 싶지만 그러면 안 입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입어도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바른 거. 수선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또 수선 모르게 가서 맡겨요. 엄마. 왜냐면 너무 심했던 거. 제가 입고 나갔을 때 아 저거 고쳐야지. 소리가 더 드는데 저러다 보면. 학원 갔을 때.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머니도 진짜 줘. 와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고쳐놔요. 대단하시네. 어머님도 대단하시고. 중간이 없네 중간이. 근데 저게 돈만 아까운 게 저거 수선하면 안 입어요 어차피. 근데 예나가 전혀 모르고 있네요. 없어요 장롱 열었는데. 반바지 못 봤어? 그거 거기 옆에 걔 놨잖아 침대 옆에. 내 하얀 치마는? 어? 하얀색 치마. 다 알아요 지금 다 알아. 뭐 어머니 뭐 있는 거야? 어제 내가 산 티크 치마 있잖아. 그거 엄마가 수선 맡겼어. 엄마가 수선 맡겼어. 뭔 수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파져가지고 여기 골이 다 보이는 거야. 네가 저번에 입었을 때 엄마가 고쳐온 거 입어봐봐. 봐봐. 입으면 봐봐, 빨리 봐봐. 뭘 봐봐? 그쵸 왔다며. 지금 그 병원 가 있어. 병원 가 있어. 뭔 병원이야? 세탁소? 여기 앞에? 수선지. 어머니 막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막 여기 앞에? 수선지. 나 지금 찾아올 거야. 없어 거기 문 닫았어. 그게 아니야. 저 멀리 갔다 맺겠어. 아 어디? 네가 또 찾아올까 멀리 갔다 맺겠다고. 뭐 밑에도 치마가 완전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버스 탈 때 다 보이니까 그런 거 마주 고르고 고르고 해서 엄마 눈에만 안 있어 싶은 거야. 내 눈에는 예뻐. 그냥 그게 한없이 예뻐. 야 속옷이 다 보이니까 그게 지저분한 거지. 못 보는 정도 보내야 되지. 어? 그럼 TV에서 나오는 아이돌 다 지저분해? 현아 언니도?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지저분하냐고, 천박하고. 연예인이냐고. 난 그렇게 입고 싶다고. 아, 그 집 딸들은 다 내놓고 다니라고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 집 딸이 아니고. 엄마 지금 계속 그래.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엄마 지금 그거야. 교회 사람들 집 다니는 눈에 내가 창피하니까. 엄마 잣대로 생각해서. 맞잖아. 그런 거 모든 것들도 당연히 다지. 어떻게 아니야. 저는 엄마의 자랑이고 싶어요. 엄마의 치부나 창피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이해하기 전에 제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옷을 입는 건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여림, 이따 끝나고 같이 쇼핑 가자. 어, 아까 그 현아 씨랑 예나 양 같아. 네, 현아 씨랑 예나 양인 것 같아요. 아, 예. 아, 일단 현아 씨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컨셉적인 부분이나 그렇지, 제가 그렇지. 보여줘야 한다는 캐릭터가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상을 입을 때는 때와 장소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 때와 장소를 예나 양이 잘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확고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마음이에요. 그러겠다. 해결됐네요. 아하, 해결됐네요. 형님, 꽃게 드셔가야 돼요. 꽃게 드셔가야 돼요. 해결됐어요. 동상이몽 지금 끝났는데? 해결됐어요. 어디 가세요? 아니, 현아, 그렇게 쉽게 해결을 해줘. 나 지금 꽃게 먹으러 가려고. 네. 근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노출 심했나? 제가 14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서. 아, 활동을 어렸을 때 시작을 했구나. 네, 14살 때부터 조금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길게 잡아주네, 손도. 아니, 엄마는 그렇게 안 듣더니.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표정 엄청 좋아지셨네. 현아 언니가 중학교 때 사진이 있어요. 그 되게 교복 치마 엄청 기르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때와 장소를 약간 가리라는 말을 진작에 만나게 해줬을 거. 저희도 저도 엄마도 얘기해줬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왜 이렇게 다르지? 귀에 쏙쏙 박혀요. 저희가 오늘 사실 저 어머님이 아까 좀 수술을 좀 맡기셨잖아요. 맞아. 예, 아마 저 예나 형도 아마 이 옷을 못 봤을 거예요. 제가 그 좀 옷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좀 예, 잠깐 옷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 옷이 다 짧고, 너무 작아. 우리 5살 애교 같은데요? 짧긴 하네요, 이게. 예, 여기,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거는 네. 이제 무릎 담요라. 아, 이거 이제 예. 아까 갖고 다니시면서 예, 덮어줬던 그 담요. 예. 네. 그러니까 외출할 때 예나는 놓고 가서 이거는 먼저 챙겨야 돼요. 제가 필수품으로 아~ 예, 이거 예. 챙기고. 예. 이거는 이게 작년 여름인가 왜 아이유 씨가 이게... 어디에서 입고 나왔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입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똑딱이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아, 똑딱이를. 예. 그런데 이게 스케이트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가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옷이 아닌데. 이런 옷은 예나가 영원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걸 다른 이유로 안 입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못 입었어요. 한 번 입고 못 입었어요. 얘는 옷도 이게 보여서 앞에 레이스를 아, 이렇게. 이게 뭐야? 완전 망신스럽지 않아? 진짜 이거 어떻게 입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저희들도 그냥 입는 건데. 아니 잠깐만. 거기 뭐 시커먼 거 된 거 그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현아가 한마디 했어요. 네. 어, 가슴에 털 있어 보이지? 아니 이게 더 이게 아니, 오히려. 그럼 현아 씨 흰색으로 바꿔서 달아요. 야, 흰색이 더 나았을 거 이제. 야, 저 시커먼 거 된 거 히트다. 진짜 어머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것도 언니 원피스인데 입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을 들었다 막 이제 집이니까 편하게 엄마한테 뭔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 어, 옆에서 속에서 살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서 여기를 이렇게 다 박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또 언니한테 무지하게 또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뭐 다 버려놨다고. 예. 아니, 그 왜냐면 진짜 이머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러면 박으면 좀 옷이 스타일이 네. 조금 이제 좀 바뀌니까 너무 박아버린 거예요. 너무 박으면 또 팔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점점 여기 이제 분위기가
아유 어머님이 심하시네. 아유 어머님이 심하시네. 이거 약간 병이에요. 예, 이게 좀 옷이 어머니. 엉망이 됐군요. 야,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니까 아, 어머님은 있어 보이잖아요, 어머님은 다른 것보다 패션 파괴자입니다. 야, 기존의 어머니. 패션 다 무시해요. 야, 무조건 단추로 보여야 할 때를 다 없애버리고 막아버리고 네.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야, 야. 지금 사실 현아 씨 옷도 어머님한테 걸리면 거기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올려야 돼. 아니 저는 여기 있는 거 아니지. 현아야 너 좀 잘못 수선해. 야 무릎 또 오므려. 너 이거 무릎 또 오므려. 어머니 저런 옷을 어떻게 수선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어깨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레이스로 중간에 하나 붙여서 네. 레이스로. 현아 양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샌들 앞에 막아버려요. 아 이건 냄새 달라고 냄새 나서 쬐끔 저기 뭐야 양파마 양파망으로 빨간 색깔 있잖아 그걸 꺼내버려 그냥 어머니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중이에요, 넓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묶으셔야 돼 예 이렇게 어머니 묶으셔야 돼 예 이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어머니 의상도 문제가 많아요 아비 귀환입니다 어머니 체포해 체포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도 약간 성향이 제가 봤을 땐 약간은 에브노멀하다. 약간 정상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약간은 그래서 어머니도 굉장히 어머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네. 아 제가 이렇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말씀 좀 어머님이 그건 네. 아니고요. 어머니 놀라셨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네. 현아 씨가 그럼 한 6개월 동안은 어머니 같은 의상으로 좀 활동을 하세요. 앞으로는 어머님도 그러니까 옷 수선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안 하시는 게 좀 어떨지. 아니면 전쟁 일어나요. 어머님 자꾸 수선하시면 이제 따님도 어머님 옷 다 자르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예 그러니까. 아, 얘는 반대로 자르겠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거는 조금 따님이긴 하지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그거는 제가 약속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학원이랑 교회 이런 데 갈 때는 자중 할 테니까 엄마도 제발 옷 버리지 말고 내 머리 자르지 말고 알지? 알았어. 지켜줄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